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퀄리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 갤러리입니다. 오늘은 약간 감사함을 전하는 것 반, 그리고 전시 소개 반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뭐냐, 바로 요 작품의 주인공이신데요. 바로 김슬기 작가님입니다. 김슬기 작가님께는 제가 되게 감사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감사함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뭐냐면 이 그림이 K옥션에 나왔던 그림이에요. 근데 제가 김슬기 작가님 그림을 언젠간 하나 꼭 소장하고 싶었었는데, K옥션에 이 그림이 나왔을 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낙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단톡방에 그런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요 부분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 있었어요, 그림에. 근데 또 그림에 이게 스크래치가 나면은 그림이 어떻게 보면 약간 데미지를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 좀 아쉽다,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 오르내리게 되면서 비딩이 많이 안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거를 뭐 온전히 막 제가 어떻게 막 완벽한 100% 상태는 아니더라도 그냥 소장하고 싶다라고 해서 비딩을 했고, 제가 낙찰을 받게 된 거예요.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김슬기 작가님께 연락을 한번 드려봤어요. 작가님, 혹시 작품에 이런 데미지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약간 리터치가 가능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여쭤봤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안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거의 90%였어요. 왜냐면 개인전을 준비하고 계셨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는 김슬기 작가님의 개인전 영상을 이제 쭉 제가 보여드릴 건데, 어쨌건 간에 김슬기 작가님이 뭐 전혀 뭐 망설임 없이 그냥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업실로 찾아가려고 했는데, 그거마저도 K옥션에 제가 작품을 어차피 받으러 가야 되니까 K옥션 앞에서 만나자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K옥션에서 만나서 작가님한테 작품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일이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작가님께 요청을 드렸던 건데, 정말 감사하게 답변을 주셨고, 또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작가님 그림에 요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가. 요 고양이를 참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원래 이 고양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작가님이 요 고양이를 추가로 그려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이제 작가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영상을 찍었고, 이 뒷부분에는 9월달에 이제 작가님의 전시전이 있었어요. 저도 작가님의 전시전에 다녀와서 이제 그 전시를 참여하게 됐는데, 한번 전시 영상을 보면서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삼청동에 있는 애프터눈 갤러리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이 애프터눈 갤러리에서는 저는 콰야 작가님 전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구에 들어서게 되면은 김슬기 작가님의 백호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요. 확실히 기존 작품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파란색 감이, 와, 이게 같은 파란색인데 조금 더 그라데이션 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고급스러운 느낌이 훨씬 더 가미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오게 되면은 김슬기 작가님의 이번에 새로운 느낌, 노을을 표현한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추후에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00호 그림부터 10호, 그리고 1호 그림 등까지 다양한 사이즈의 그림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1호 그림이 정말 삽시간에 싹 다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첫날 뭐 이런 파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전부터 이미 다 팔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된 김슬기 작가님의 그림도 있었는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손뜨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에 새로 나온 노을 시리즈인데요. 파란색을 좀 주로 사용했던 작가님이 이번에는 이러한 노을 이미지를 사용을 하셔서 뭔가 새로운 작품을 보는 느낌이 났습니다. 이 작품을 꼭 소장하고 싶었는데 역시나 팔렸다고 했고요. 이게 바로 1호 사이즈 작품들입니다. 굉장히 느낌이 좋지 않나요? 이것도 저도 언젠가는 꼭 한번 소장하고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층에 올라가게 되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좋아하는 캐릭터 고양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거대 고양이가 나와 있죠. 요 옆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조금 더 큰 거대한 고양이가 있었는데요. 그 고양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깨알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요 왼쪽 밑에 보면은 새끼 고양이 두 마리가 노는 게 이렇게 있는데요. 꼭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슬기 작가님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남녀가 한 쌍으로 나오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삼청동 전시 같은 경우는 10월 달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슬기 작가님의 약간 파란색의 진화라고 표현을 할 만큼 기존의 작품과는 또 다른 느낌이 있으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김슬기 작가님 작품 수정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끝.